라디오가 끝나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인스타 라이브를 킬까 하다가 뭔가 오늘은 버블 라이브 필인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 자러 갈 시간이라고요? 이제 해가 중천에 떴는데 자러 가면 어떡해? 오늘은 세계 강아지 이런 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찾아왔죠. 월 세계 강강지의 날. 헐, 강지 오늘도 너무 사랑스럽네. 오늘 뿐이겠어. 어제 활동 막방을 하고, 무엇이냐, 막방 기념 이제 그동안 찍어놨던 이 무엇이야 비하인드 사진들을 언제 올릴까 생각하다가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어요. 출근 사진 이뻤다고요? 고마워 박도나. 요즘 막방인데 노래가 또 나와. 맞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이유 선배님과 유주가 함께한 행복지수가 발매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공개됐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부를 수가 없겠다. 행복지수 상큼하게 노래를 불러봤어요. 또 오랜만에 상큼상큼한 노래를. 체리다의 감동 이벤트 어땠음? 입에 간 선생님. 아니 어제 소원이한테 들었는데 그거를 팬분들한테 도움을 언니가 좀 요청을 했.. 그 뭐라 해야 되지? 그걸 좀 미리 스포? 아무튼 뭐 얘기를 좀 했다며요. 와 나 놀랐어. 나 진짜 자기 전에 버블을 다 보고 자는 편인데 단 한 명도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제법이야 이 사람들. 맞아, 버블로 이야기를 했대. 아니 그게 어떻게, 와 유출이 안 되고. 또 하지 말라는 건 또 안 하네. 아무튼 어제 상황을 얘기를 하자면, 산옥 전에 쇼챔의 대기실에 탈의실이 있어요. 탈의실에서 이제 옷을 마지막으로 스타일리스트 동생이랑 옷매무새를 잘 정리를 하고, 아 이제 녹화 가야겠다 이러고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제 눈 여기에 꽃다발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응? 꽃다발 하나도 안 돼. 그 꽃다발 뒤에 손성언니가 있는 거야. 제가 진짜 반응이 제가 어땠냐면 막, 어머 어머 이런 것도 아니었고, 제가 나 옷 갈고 나서 어? 약간 이랬어요. 이제 진짜 다들 대단해. 서프라이즈, 와 이 많은 사람들과 서프라이즈 준비가 가능한 거구나. 원래 서프라이즈 준비는 이렇게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이렇게 하잖아요, 유출이 안 되게끔. 와 그거가 가능한 거였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랑. 진짜 여러분 그 이 서프라이즈 기획해준 우리 소원 언니도 너무너무 고맙고, 협조해준 우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니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 제가 어제 쇼챔피언 복숭아꽃 때 머리에 꽃 꽂았어요. 근데 그 소원 언니가 준 꽃이거든요. 장미랑 안개꽃이었는데, 장미는 좀 커가지고 제가 안개꽃을 꽂고 했는데 그 포인트를 캐치를 한 분이 있을래나? 아무튼 정말 어제 정말 마음이 풍족한 하루였다는. 너 말투가 왜 이래? 풍족한 하루였다는. 진짜 풍족한 하루였습니다.
뭐 놓쳤다고요? 그럴 수 있지. 손에 꽃반지와 머리에 꽃. 맞아, 반지는 아닌데 꽃, 머리에 꽃은 소아 언니가 좀 놓쳤어요. 점점 그 맞아, 산업대 유난히 또 응원도 잘하고. 수업시간에 몰래 듣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들키면 이제 제가 뿅 하고 핸드폰에서 나오는 건가?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막방을 했는데 막방한 것 같이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뭔가 막 팬카페에 제가 어제 글을 쓰긴 했는데 막 마지막 이런 단어를 쓰면 진짜 그냥 막 그 약간 보내기 아쉬운 느낌이 너무 들 것 같아서 어제 그냥 유주가 짧게 글을 남기고 잠에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샵에서 헤어메이크업 하면서 선생님들이랑 이따 우리 대기실 가서 마무리할까요? 장난으로 활동할 때처럼 일부러 그랬죠. 그치만 여러분 오후는 끝나지 않습니다. 원이 끊기지 않아요. 원은 계속 돌고 돌죠. 아 근데요 봄 타나봐요. 지금 날이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벚꽃도 피어있고 또 깨알 홍보를 하자 Without You가 화창한 날에 들으면 또 되게 잘 어울리는 곡이거든요. 화창한 날에 혼자 산책할 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세트로다가 복숭아꽃도 예쁘게 사랑해주세요. 봄이다 봄. 내가 왔다. 봄이 왔다. 저는 치즈김밥을 반주를 먹었어요. 김밥이 커가지고 유나야 너 가니까 여의도 온도가 뚝 떨어졌다고요? 아 진짜? 봄이 기죽었네 나 때문에. 인간 봄이 나타나서 지금 봄이 기죽었나 보다. 아 정말 피곤한 인생. 같은 하늘 아래 봄이 두 개일 수 없지. 오늘의 봄은 나다. 복숭아꽃 아트필름 그것이 봄 아닐까? 아닌가? 아 잠깐만 그거는 조금 약간 이제 약간의 그 아 맞다 아트필름 잘 보셨습니까? 아 버블에서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막상 말로는 안 물어본 것 같아서 잘 보셨는지요? 정말 추웠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찍을 때 사랑이란 게 묘해요. 아치 자라나는 나뭇가지까지
아주 묘하죠. 아트 필름이. 신나가지고 제가 좀 방방 뛰어댕기면서 찍었어요. 버블에 보니까 꽃 먹는 씬에 대해서 많이 여쭤봐 주시던데, 그게 사실 제가 꽃을 종류별로 먹은 커트리 다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 들어간 거고, 뭐 분홍색 장미도 먹고, 무슨 꽃도 먹고, 막큰 꽃도 먹고, 작은 꽃도 먹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중 하나가 들어간 건데, 사실 보통 이렇게 꽃을 먹는 씬이면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게 이렇게 샤랄라? 약간 이렇게 하는 꽤 경우가 많은데, 이번 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거침없이 표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냅다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뭔가 뷰티컷의 느낌으로 먹으면 그 매력이 잘안살것 같아가지고 진짜 물어 뜯어버렸죠. 꽃에게 미안했습니다. 꽃을 거의 뭐 잡아먹었어요. 갱얼쥐가 꽃 먹는 거 아니었나? 오늘 세계 강아지의 날이니까 봐준다. 오늘 일단 팬싸도 있고, 오늘도 러비를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 정말 하루가 저녁까지 충만하겠구만. 신곡도 나오고, 맞아. 아, 배부르다, 배불러, 오늘. 전집 가는 길에 크림빵 산 거야. 아, 네. 어제 케이크를 받았기 때문에 케이크를 먹을 거예요. 제가 어제 대기실에서 엄청난 축하를 받았는데,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따 팬사인회 때는 더 예쁘게 하고 갈 테니까, 이따 우리 또 만나요. 안녕.